축하드립니다, 이상훈 씨. 감사합니다. 와! 저기 여기가 좀 사실 레어 텐트 좀 많다. 아, 우리 갑자기 이상훈 씨 잘했어요. 아, 이런 거 말고 이상훈 씨 자신 있는 게 있습니다. 아, 잘한. 오, 뭐야, 뭐야? 야, 기차정비서, 기차정비서 나왔어요. 야, 이런 거 좋죠, 이런 거. 와, 상태 보세요. 이상훈 씨 조심해라, 조심해. 저 웬만하면 뽁뽁이 안 넣어놨어. 장갑. 야, 이거. 예, 장갑을 좀 끼고 이거는 질문을 내줄 수 있을까? 예, 이렇게 한번 닦아보고. 아, 이거. 야, 이거 진짜 옛날 거. 야, 진짜 오래된 거다 이거. 실 붙어 있는 거 보세요. 진짜 나왔네, 진짜 이제. 오, 그냥 뭐 호구겠습니까? 실 한번 개봉해 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와, 이거. 이거는 해봉이면은 이거 기차 정비에서 하는 거고. 야, 이거 이쁘다. 나는 석대 레고 어떤 석탄 기차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전 세계 그래도 안 남았을 거라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오픈하는 제품이 이제 이렇게 상태 보관. 만지지 마.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가 뭐 거의 부르는 게 갑시다. 그렇죠. 아, 예, 예. 올드한 그 맛이 있다. 그럼요. 앤티크한 맛이. 자, 어, 또 있습니까? 컴온. 3339 미스박입니다. 와, 구멍 뚫린 봉지. 그리고 옛날 레고는 이렇게 열게 해줘. 그렇죠. 옛날 레고는 이렇게 열어. 새 제품입니까? 새 제품이야. 트레이 보세요. 트레이 상태. 와, 진짜 다 들어있어 그냥. 옛날 올드 제품 처음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10만 원 초반대 샀습니다. 진짜요? 네. 와. 아니 근데 이게 높이 평가 드려야 될 게 한글이 좋아한 목소리 발사. 이것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아, 부르는 게 값이라. 미니보들러는 모듈러 아까 말씀. 모듈러 시리즈 뚝박이 나왔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네. 이 제품도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었어요. 20만 원대까지 올랐었어요. 제가 네. 20만 원 샀습니다. 아, 그리고 예. 지금 한 12만 원, 11만 원 정도. 김상훈 씨의 특기가 최저점에서 팔고 최고점에서 사는 거예요. 두 가지에 사서 무릎에 네. 팔고 있는. 김상훈 씨 최고의 특기예요. 난 주식이 너무 하마.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아, 여기 아키텍처 시리즈는 잘 뜬 거 같습니다. 정말 안 좋은 제품이랑 좋은 제품이랑 섞여 있네요, 정말. 사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사고. 예. 네. 이거, 어? 이거 뭐야? 왜 이런 데 이런 게 들어 있어? 한국 것도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보고 다른 거 몰라봤고 바로 찾으려고 했는데. 잠시만요. 아, 그래? 아, 바로 찾아보세요. 나는 이 시리즈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야. 왜, 이거는 뭐 좀 인정하는 제품이에요? 예, 보석 같은 제품이 하나 들어있는 거. 아, 그래요? 이게 한국에 출시가 됐었죠? 네네네네. 예. 그럼 시세가 지금? 예, 이게 정가가 아까 말씀드린 45,000원 되는데, 네. 실제로 지금 거래는 18만원, 19만원이거든요. 거래가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해외에서는 40만원 정도 아, 그럼요. 진짜? 하고 있어요. 예. 야, 이거 지금 해외에 정도. 한번 가자. 가서 집에서 팔게. 와, 근데 2만원 거 중에 몇 개 안 되네. 예, 얘는 정말. 법인서, 다 설명서밖에 없어. 아, 예, 설명서. 아, 설명서가 근데 방금 잠깐 봤는데. 예, 나왔네요. 해적? 야, 야 이거. 아, 좋은 거 나왔어. 야, 이거 진짜 옛날 레고야, 이거. 이건 설명서도 비싸요. 아, 아 그래요? 4만원 5만원 시켜요. 설명서가? 예, 장식장 납품하러 갈 때 설명서랑 스티커 모으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예, 그걸 왜 수집 종류가 엄청 많아요, 레고가요. 설명서 한번 보실까요? 왜냐하면은 네. 설명서에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레어템들이 벌크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레테크 이상훈의 욕심이 잔뜩 들어가. 강한 단계 이상 있다. 네. 롤레인저. 네. 와 이쁘다. 야 이쁘다 이거 비운의 롤레인저. 예 정말 코스트코에서 팔레트로 떴습니다 이거. 아 이걸 팔레트로 떠가셨다고요? 팔레트로 떴습니다. 친구랑 같이 둘이서 나눠서 나눴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있어요 이거. 그렇죠. 아, 그러니까 레테크는 이런 걸 레테크라고 하는 거야. 나 한 시밖에 없잖아. 예뻐서 산 건데 사실 이 영화사 이제 망해서 아, 예. 마차가 없네 마차가 막 그 좋은 거는 좋은 거 가격이 제일 그거랑 그게 없네 어쩐지 안 팔더라 걔는 기병대 기병대 제일 좋은 거 두 개가 딱 맞았네요. 야 이 여기는 정말 냄새가 향기가 좋지가 않아요. 망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여기. 망한 대표는 쓰지 말고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컬렉션입니다. 아 그럼 뭐라고 제가 나중에 이거? 보십시오. 저는 똑같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 진짜? 왜냐면 근데 아래 똑같은 괜찮은 거 있어요. 다른 거지 이거. 달라요, 어, 깜짝이야. 어우 씨 나 똑같은 거. 어 깜짝이야. 보시면 아시겠지. 오늘 아, 똑같은 거 나오면 무조건 제가 가져갑니다. 주유소 하나 있어요. 주유소. 기차 아, 기차. 얘는 뭐지? 저거 은행입니다. 은행. 아, 은행. 병원 있어야 되죠. 야, 아 좋은 거 많이 갖고. 경찰서 있어야 예, 되고요. 어 나 경찰서 나도 집에 있어. 다운타운 하나 있어 줘야 돼. 저는 지금 갖고 계시네. 마을을 두 개씩 두 개 있네요. 어, 두 개. 야, 두 개. 이거 가져가, 어떤 거야? 어떤 거? 그겁니다. 그겁니다. 이거? 예, 예 그겁니다. 아, 이거. 네. 아, 이상훈 씨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똑같은 게 두 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럼 사다 보면
내가 이거 샀나 안 샀나. 그렇죠. 그래. 그렇죠. 제가 하나 건졌네요. 제가 약간 나중에 마을을 꾸며보고 싶은 거 있어요. 아, 그치. 다 하나씩. 그 욕망은 누구나 있어. 마을을 꾸며서. 아, 그쵸. 그쵸. 그 내 집에 창시장에 넣어가지고. 아, 그쵸. 디오라마 욕망. 나만의 거리를 꾸며보고 싶은 네, 그런 게 있지. 여기가 제 흑역사. 흑역사? 흑심이 아까 들어가 흑심이 좀 들어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오르면 좋다. 예. 그렇지. 그래서 500만 원을 모았어요. 네. 이걸로 적금 예금을 1년 넣는 것보다 500만 원씩 내고 가격이 좀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자 해서 제가 7, 8년 전에 구입해놨던 러너보드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듈러 시리즈 다 나오죠. 브릭뱅크 은행 은행이고요. 탐정사무소가 하나 있고요. 아 나 탐정사무소 없는데 빨리 이제 레스토랑이 여기 있는데요? 자 빨리. 레스토랑이 또 나옵니다. 이야 이야 진짜 다음에 이거 패샵 어 패샵이 또 나와. 정말 애견 인구가 많죠. 백화점 백화점 영화 아니고 시네마 영화 한 번 더 시작했죠. 자 앞에 CGV 여기 메가박스 어디지? 아, 여러분! 아, 영화관이 또 나와요. 영화 좋아하네요, 이상훈 씨가. 영화 지금 영화 매니아시잖아요, 또. 우리 황성. 괜찮죠. 불러면 안 되니까요, 황성 씨. 야, 확실히 마구돌하네요. 어, 잠깐만요. 아이고! 소방성! 아이고, 이상훈 씨! 어, 이상훈 씨! 야, 우리나라 불날 일은 없겠네요. 아까 봤던 백화점에서 또 나옵니다. 백화점에서 또 나옵니다. 있네요. 여기서 괜찮은 제품은 그래서 소방대, 백화점, 그렇죠. 시청 정도까지. 와, 이거 진짜 많다. 아... 더 소름 끼치는 거 말씀드릴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 나는 시네마를 정가주고 샀잖아. 근데 장터에 17만 원, 14만 원 오잖아. 열받는 거지. 물타기를 하는 거지, 내가. 더 사서 자, 야, 내가 이거 정가 주고 샀는데 얘가 14만 원이야. 그럼 내가 한 달 더 사면 두 개에 17만 원 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 내 나름 무슨 게 방법이야? 아, 예. 그게 거의 무슨... 주식처럼 하셨네, 진짜. 어,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예. 한 번씩 누구 선물이나 그렇죠. 아, 그런 돈으로 많이 주기는 해요. 의미 있는 걸로. 내 선물이 아, 원래 한 20만 원짜리 선물인데 한 12만 원짜리 선물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래요.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으면 네. 이거 두 배로 만들 순 없어요? 아, 그래서 네. 처음에 사실 처음에 그걸로 생각한 거예요. 뒤에 보면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아, 처음에 제가 이거를 중축을 생각하고 중축 한번 해보고 싶어, 나는. 근데 나는 그때 그 생각을 한번 했었거든. 국내 우리 이쪽으로 오니까 확 관심이 확 떨어진다, 그죠? 다들 이게 오를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들 이게 오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상훈 씨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얼마인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자고. 이상훈 씨, 네. 그 멘탈 좀 많이 나가셨잖아요. 아, 또 괜찮으셨다 싶기도 하고. 꼬꼬꼬꼬꼬꼬삐 순수했던 거는 또 인정을 해주시니까. 아, 예. 맞습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진짜. 예,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근데 저기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네. 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못 열었던 설명서 안에 있는 거, 설명서 있다는 걸 레고 있는 거죠. 마이비전 단지 뒤쪽에 보시면은 8박스 정도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5개가 있다 지금. 5개 있습니다. 아, 아 그럼 금맥해듯이. 금맥해듯이 일일이 브릭 하나하나를 이제 캐서 중노동도 그런 중노동이 없어. 그래서 아니, 그렇게 들어가면 그건 다시 안 만든다? 그런데 10년째 못하고 있어요. 그나마 처음에는 색깔도 분류가 안 돼서요라 네. 제가 색깔 분류까지 해놓은 거고요. 색 분류하는 데만 지금 18년이 걸렸습니다.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페라리 요거 있습니다. 야~ 네, 요거 이 8954 요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제품이에요. 아, 이거 괜찮은 제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스티커 작업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아, 스티커 작업을 안 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럼 만약에 지금 시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는 8만원 드리겠습니다. 아, 8만원. 예. 박하게 해주시네요. 왜냐면 저런 사람하고 중국어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10만원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8만원도 하네요, 그냥. 또 이런 것들. 야, 옛날 빌라. 4954. 레고 빌라거든요. 예. 야, 미국집. 저는 이거 중고 20만원 주고 샀어요. 예, 비싸요. 예. 저도요. 여기 이제 4996. 예. 오, 아, 예로하우스. 예로하우스나, 이거 진짜 올라왔어. 4886. 4956. 요게 이제 나오다가 드디어 모듈러가 나오는데요. 네. 그 모듈러의 아, 끝판왕. 1018이. 1번입니다. 그 뒤에 그린그로스. 네, 뭐 마켓 스튜디오 3대장이거든요. 그때 물리치료사 시절에 이제 보시면 잘 되죠. 3개월 할부로 요거 하나 겨우 사고. 3개월 할부 끝나면 요거 3개월 할부 겨우 사고. 요렇게 해서 저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씩 또 지금 벌크화돼 있고요. 7097 요거 괜찮아요. 이거는 파다 만들만 하네. 네, 지금 괜찮아요. 한 1, 2만 원 더 주고 샀던 것 같긴 해요, 그 당시. 이 설명서를 보고 하나는 내가 도전하겠다. 여기서 파사 만들어. 좋아요, 좋아요. 호비가 만들어준 것 같아. 아, 좋지. 그래서 좀 하나 빼. 여기서 마블 많은 레고 시청자한테 약속해. 그래서 이제 마블 좀 빼겠습니다 오늘 1주년.
지금부터다. 야, 사자성 이 왕시리즈 사자성. 얘가 지금 월급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 제가 실제로 문방구에서 이 해골이 움직입니다. 용마성일 거야. 이 시절에 레고 포인트를 이렇게 모았어요. 잘라가지고 엽서에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아, 정립을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게시를 가듯이 전문가를 봤을 때 요게 만약 있다 그러면 아, 네. 어때요? 요거는 좀 값어치들이 있다. 상당합니다. 이 예. 설명서만으로도 지금 값어치가 꽤 된다. 수십만 원짜리 설명서만 해도 아까 그 세 번째 시티 있는 것보다 네. 훨씬 높아요. 네. 이게 훨씬 걔네보다 이게 더 좋아요. 네, 이거 벌거 설명서만 해도 그게 훨씬 높은데 이게 이게 훨씬 낫다. 예. 이제 두 분한테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마지막 이상훈은 거의 한 레고랑 피규어 합쳐서 1억 정도 썼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잔존가치는 레고만 이제 피규어는 빼고 네, 잔존가치는 그럼 과연 얼마일까? 각자 선뜻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요. 예. 지금 모르잖아요. 아 봤습니다. 아까 오, 다 봤어요? 예. 얘네들 앞에 거 다 봤어요. 아 앞에 거까지? 저기 저쪽도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지 않아요. 두 분 저기 앞에도 한번 갔다 오세요. 한번 끊어갑시다. 디테일하게 봐줘요. 알겠습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여기. 꾸피, 너무 최저가로 치는 거 아니에요? 하루 팔 수 있는 가격으로. 아, 너무 네이버 최저가인데 내가 옆에서 지금 잘 쳐다보는데. 이게 맞아, 근데. 팔려면 이렇게밖에 못 팔아. 야, 상훈이 형 울겠는데? 야, 이런 걸 뭐 13만원밖에 안 쳐줘?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요거 얼마입니까? 오페라 하우스. 20 초반입니다. 아, 중고에서 지금 사면. 중고, 예. 네. 중고 사면 더 싸고요. 15만원? 14만원? 아, 이거 나도 있는데 집에 나도 비싸게 주고 샀는데. 자, 이쪽 좀 더 있습니다. 이상훈 씨는 그냥 개인적으로 네. 이거 들었을 때 내가 레고만 네.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요. 개인 그냥 감 생각으로. 제가 뭐 1억 원어치 얘기했을 때 저는 얘기하는 게 피규어 5천만 원, 레고 5천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저는 이상훈 씨의 어떤 구매 패턴 네. 좀 분석해서 정가로 사겠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걸 정가로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아, 정가로. 왜냐하면 제가 할인돼서 산 것도 있지만 또 피 주고 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따지고 보면 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나와 있는 제품들 뭐 박스랑 그런 건 상관없이 네. 현재 그런 건 상관없이 이상훈 씨가 얼마 주고 샀겠구나 네. 얼마나 호구진 했겠구나 그런 걸로 이제 책정을 해봤거든요.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도 궁금하네. 아까 이승환 씨가 그래도 이승환 씨 죄송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예, 제가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4,325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 딱 맞는 게 딱 5천 정도. 제가 1018이 1018로 네. 그렇죠. 그 옛날 올드 피규어들 이런 거 다 제한 거니까 예, 예. 합치면 5천만 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정가로는 그 정도로. 구매를 하신 것 같아요. 4,000 네. 지금 있는 건 4,400 정도. 네네네네네. 그걸 보이는 거는. 보이는 거는. 네. 처음에 피규어 5,000, 레고 5,000. 어 네. 맞네요. 맞네요. 이게 1년 만에 저희가 그건 확인을 했어요. 네. 맨날 이제 그동안 레고 5,000 있어요 해놓고 다 마블만 얘기했었잖아요. 그동안. 아니 레고 컨텐츠도 꽤 됩니다. 아, 레고 컨텐츠는 너무 많이 안 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했습니다. 아 너무 적었어요. 저도 레고 방송 보고 싶은데 상훈이 형님. 네. 아 역시. 볼 수가 없어요. 마블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꾸피가 본인이 이제 채널을 만들었어. 전문으로 하고 있잖아요. 오,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역대다! 현재 잔존 가치예요, 이제는. 자, 잔존 가치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네. 저는 그렇게, 바짝 말한다. 예, 그렇게 측정을 했어요. 지금 바로 내놓아도 팔 수 있는 가격. 아, 아, 예. 아 그러면 조금 더 낮게 그렇죠. 예. 바로 팔릴 수 있는 예. 가격. 쿨매라고 하죠. 쿨매. 아, 쿨매 좋아하죠. 쿨매까지는 아니고요. 쿨매. 쿨매 좋아. 야, 5천만 원 정도 썼는데 잔존 가치 그럼 정확하게 의외로 괜찮게 나왔어. 오, 그래? 의외로 괜찮게 나왔어. 아, 이게. 근데 어떤 건 떨어지고 어떤 건 오르는 게 있으니까. 예, 그렇죠. 맞아요. 이상훈 씨는. 현재 잔존 가치 내가 볼 때는 나 어느 정도 기대 희망 잔존 가치 지금 들어가 있는 올드 레고들 그 귀한 레고들 정말 많이 오른 레고들 빼고 나와 있는 좀 흔한 레고들만 따졌을 때 4,300만 원 어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도 한 3,800 정도로 되지 않을까. 아, 왜냐면 3,800. 오른 것도 있거든요. 잠깐 꾸비 표정이 그 표정이 지금 벌써 미안해요. 굉장히 미안해요. 본전치기도 안 내고 이상훈의 기대 희망은 3,800. 자 그러면 쿠피가 지금 쿨거래 했을 때 쿠피가 뭐 가격
레고도 쿠쿠삐 산정가 산정가 오케이 네. 산정가 쿠쿠쿠 쿠삐삐삐 자기 지금 벌써 긴장했잖아 네. 발표해 지금 굉장히 지금 여태 쟤네 삼촌 네 이상훈입니다. 아 이상훈 TV가 개국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 2월 21일에 첫 영상을 시작으로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그 첫 영상 한나의 영상에서 지금 현재는 140개가 넘는 영상이 쌓였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정말 뿌듯하고 또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일한다라기보다는 저는 진짜 제 취미를 여러분과 공유한다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시작을 했는데 아 정말 열심히 달려왔네요.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열혈 시청해주고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취미를 허락해준 와이프, 천사 같은 와이프 너무 고맙고 이상훈 TV를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정말 열심히 도와주시고 이상훈 TV를 만들어주신 우리 유상무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편집해준 우리 문송식 PD도 너무 고맙고 또 우리 A9 소속사 우리 박원희 실장님 이하 우리 PD님들 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유 팀장님 지원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뭐 1인 채널이긴 하지만 저 혼자 다 뭐 제가 이렇게 잘해서 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분들 또 덕분에 이렇게 이상훈 TV가 이렇게 또 잘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앞으로 또 지난 1년 되돌아보고 앞으로 1년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컨텐츠 많이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상훈 TV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레고도 쿠쿠삐 산정가 산정가 오케이 네. 산정가 쿠쿠쿠쿠 삐삐삐삐 자기 지금 벌써 긴장했잖아 네. 발표해 지금 굉장히 지금 여태 쟤네 삼촌! 삼촌! 오케이 삼촌 자 삼촌 45만원입니다 삼촌 뒤에 몇 병이 없다고? 삼촌 아, 45만원이요 뭐 잘못 읽으신 거 아니죠? 뭐 뺀 거 아니에요? 삼촌 45만원입니다 아... 3,045만원이네요 내가 이렇게 모으고 1,300을 까먹었네요 네 이 자리에서 1,300은 어쨌든 뜯어서 조립하셨으니까요 네. 근데 안 뜯은 게 훨씬 많잖아요 안 비싼 건 다 뜯어서 있어요 비싼 건 내가 뜯었죠 나도 조립하고 싶으니까 네. 아, 아 그러면 1,300만원을 날렸습니다 이상훈씨 아 이거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아 분명히 가격이 오른 거로 알고 있고 아 그래요? 제 와이프 제가 다시 갈까요? 아, 이거를 네.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다시 갈까요? 그럼. 그래요. 와이프한테는 저희가 비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비보라, 잠시만요. 슬픈 소식이죠. 편집할 수 있나요, 여기서? 네. 이게? 할 수가 없죠. 네. 와이프분, 이상훈 씨가 아, 이게 나가도 되나? 1,400만 원을 그냥 길에 버렸습니다. 제가 핏땀 흘려서 하나 하나 다 조립하고 여기에 있잖아요. 야, 그게 위로가 되냐? 야, 여기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상훈 씨, 여러분 레고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어떤 제품이든 사면 감가가 되기 마련이고 자동차도 그럼 그렇죠. 사실 집 빼곤 다 떨어져요. 맞아요. 그럼요. 레고라고 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고, 네. 물론 그 중간에 욕심 들어왔었지만 시네마랑 뭐 소반대로 몇 개 나왔죠? 사심 가득한 칸. 네, 네. 거기가 네. 거기가 사실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가격이요. 그 칸이 그러니까 사람이 덜 받는 거야 네. 약간의 그런 무력이 들어온 순간 네. 잠깐 정말 몇 그래. 개월 잠깐 했지만 어쨌든 그 잠깐에 1,400을 날라갔어요 그 잠깐에 1,400이 날라갔어요 이상훈 씨 아 잠깐만 내가 그 타워브릿지가 집에 있다 아 타워브릿지 다 다섯 개가 타워브릿지 다섯 개 더하면 얼마예요? 60만원 더해주시 12만원이라고? 타워브릿지가 말도 안 돼 15만원 150만원 지난 건데 네. 지금 70만원 75만원 정도 딱 반타작인데 네. 반타작 네 이성훈 씨 이렇게 해서 뭐 인생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위로 하나 드리자면 네, 타워브릿지가 네. 34개 있습니다 와 야 여기 네. 34개가 네, 있다고요? 네 34개 있습니다 그렇지면은 굉장히 마음을 좀 위안을 가지시고 그걸로 1주년 진단 이상은 이대로 괜찮은가 안 좋다라고 저희가 레고 쪽에서 안 좋다 네. 네. 이상 오늘의 총평 이상은 레고에서는 피봤다 그래서 더욱더
마블 쪽으로 갈까봐 우린 겁이 난다. 하지만 레고도 사랑해줘라라는 종평으로 제가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요. 제가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레고를 시작을 했고 다시 모은 지도 18년째 지금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레고에 대한 사랑 뭐 변함없고요. 네, 앞으로도 꾸준히 레고 컨텐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상호 TV 뭐 이렇게 끝나는 거 없나요? 네, 거꾸로 그거를 어떻게 끝나요? 꼬빠이로 끝나요. 아! 아, 나 너무 싫어! 진짜 부끄럽다. 아, 이게 옆에 사람이 굉장히 부끄럽다. 절대 아닙니다. 이게 유튜브의 갬성이에요. 갬성이에요. 굿바이? 자, 여러분들 우리 슬램덩크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네. 우리 꾸삐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굿바이! 야, 이거 진짜 창피하다. 나 상바이 이런 거 하나 할까? 하나 만드세요. 상바이. 나는 뭘로 하지? 농구니까? 슬램덩크인데? 슛바이. 슛바이. 너무 싫어. 슛바이. 이렇게.